바다와 육지를 오가는 바다새에겐 천국 같은 곳입니다. 반면 섬에 갇혀있는 녀석들에게 용암투성이 섬은 그리 멋진 신세계는 아닙니다. 늘 먹이를 찾아 헤매야 하죠. 대부분이 용암지대인 이곳에서 초식동물인 이구아나가 먹을 만한 식물은 흔치 않습니다. 이 섬에서 살아남기 위해 육지 이구아나가 선택한 먹이는 가시투성이 선인장입니다. 염분기 없는 물을 섭취하는 방법 또한 선인장에 응축된 수분을 섭취하는 거죠. 선인장을 공략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나마 이 녀석은 운이 좋습니다. 누군가 먹다만 선인장을 발견했는데요. 굳이 높이 올라갈 필요도 성가신 가시를 씹을 일도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섬의 선인장도 점점 변해왔습니다. 동물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시는 더 길어지고 키도 커졌죠. 일반적인 이구아나의 수명은 30년 정도입니다. 포식자가 없는 이곳 갈라파고스 이구아나는 60년 정도를 사는데요. 이들을 위협하는 최고의 적은 배고픔입니다. 이 녀석들은 어떻게 이런 열악한 곳에서 살게 된 걸까요? 처음부터 이곳이 고향은 아니었겠죠. 에콰도르 본토에서 갈라파고스 이구아나의 친척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울창한 숲에서 깨끗한 물을 마시며 살고 있죠. 갈라파고스 이구아나와는 달리 공룡을 닮은 칼날 모양의 장식 비늘과 목 아래의 주머니가 선명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 먼 갈라파고스로 가게 된 걸까요? 육지 동물들은 오랜 옛날 폭풍이나 홍수에 떠내려온 표류자들이었습니다. 1000km의 바다를 건너는 위험한 여행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죠.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고향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숲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그나마 먹을 만한 건 가시 달린 선인장뿐이었죠. 그조차 잎이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햇볕이 뜨거울 때는 부채 선인장의 넓은 잎이 그늘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덕분에 갈라파고스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적응한 동물이 파충류입니다. 파충류는 염분에 대한 저항력을 가졌고 음식이나 물이 없어도 장시간 살아남을 수 있었죠. 소식까지만 부족한 음식 앞에선 서로 싸우고 이겨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살길을 찾은 개척자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들이 눈을 돌린 곳은 바다입니다. 오직 갈라파고스에서만 볼 수 있는 바다 이구아나입니다. 바다에서 생활하는 세계 유일의 도마뱀이죠. 육지 동물이 바다에 적응하는 건 분명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은 이들을 변하게 했습니다. 납작한 꼬리는 물속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강력한 네 다리와 발톱은 미끄러운 용암 바위를 잡을 수 있게 변했습니다. 피부는 거친 파도도 견딜 수 있게 단단해졌죠. 차가운 바다에 들어가기 전이면 이들이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스스로 체온 조절을 하지 못하는 이구아나는 햇빛을 받아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요. 체온을 높여 몸에 에너지가 쌓이면 개중엔 먹이보다 기싸움이 먼저인 녀석들도 있습니다. 머리를 아래 위로 움직이는 건 침입자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겁니다. 한 녀석이 물러서는 거로 싸움은 싱겁게 끝나는데요.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건 모든 동물의 본능이겠죠. 이제 얼른 바다로 들어가 배를 채워야 할 텐데요. 잔잔한 해안가와는 달리 파도는 거칠기만 합니다. 바다도 쉽게 녀석을 허락해주지 않네요. 겨우 바위에 오른 녀석은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바다로 뛰어듭니다. 파도가 센 날은 바닷속도 다르지 않습니다. 육지로 치면 태풍급의 물살이 지나갈 정도인데요. 바다 이구아나는 차가운 물 속에서 자라는 홍조류와 녹조류를 주로 먹습니다. 납작한 주둥이와 촘촘한 이빨로 해조류를 뜯어먹는데요. 하루에 100g 정도의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죠. 바다는 온통 초록밭입니다. 이것이 이구아나가 육지를 떠나 바다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먹이가 지천으로 깔렸다고 욕심을 낼 수는 없습니다. 바다 이구아나는 보통 수심 10m까지 잠수할 수 있는데요. 10분 이상 잠수하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근육이 마비될 수 있죠.